XSFM입니다. PODERA 주름개선 특허완료 리얼톡스 랩으로 감싼 듯 탄력있게 단 하나의 해답 엔소19 리얼앰플 정태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승준님의 둘째 따님과 거의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는 많이 내성적이고 동화책 듣는 걸 좋아하며 자동차, 특히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중장비를 좋아하고 네. 500원짜리 한두 개를 넣어 돌리는 캡슐 뽑기를 좋아해 기계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며 끊임없이 왜? 를 질문하는 여느새 돌 아이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둘째가 대충 스탠다드죠, 이게? 5월 달에 새 돌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주말인 오늘 아이의 기침 때문에 아침 일찍 동네 명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으나 대기 순번이 26. 게다가 저도 아직 왜인지 모르겠는데 네. 주말에 꼭 밀립니다. 병원이. 그렇죠. 병원에 특히 아이들 이 월급쟁이 엄마 아빠들이 갈 시간이 없어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맞벌이 부부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병원만큼은 직접 데리고 가는 편이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주말 아침은 진짜 순번이 길죠. 게다가 건강검진을 받는 환자를 우선 접수받아 진료하는 시스템 때문에 중간중간 20여 분 정도는 한 명의 대기자도 줄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휴. 큰 병원 가셨네. 네. 이미 한 시간을 훌쩍 넘게 기다렸으나 대기 순번은 16번이었고 앞으로 한두 시간은 좋기 더 대기야 함이 예상되는 바 아내는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와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네. 아이들은 또 기다리는 걸 힘들어할 수 있죠. 병원은 기다리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요. 우선 아이가 분홍색 아이스크림 집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네. 아이스크림 작은 컵 하나를 나눠 먹고 마트 뒤편에 세워져 있는 하얀색 지게차를 보러 갔으나 오늘따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 지게차 보아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실망한 아이는 아이. 자판기를 해야겠어. 라고 합니다. 뽑기를 한다는 거죠. 아주 권위적이죠. 네. 자기 의지를 말했으니 네. 그대로 돼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자판기를 해야겠어. 아이에겐 캡슐 뽑기 기계도 자판기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저, 아빠 동전 안 가져왔어. 라고 말하니 세상 냉정한 아이는 아이. 그럼 돈 벌어와서 하자. 합니다. 네. 아, 평가는 잠시 뒤로. 지금 자본주의를 아이가 어디까지 이해했는가. 현대 자본주의를. 네. 아이의 단호함에 압도되어 저는 지체 없이 365 코너에서 만 원을 벌어와 네. 문방구에서 동전을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아,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춤을 추든지 노래라든지. 그렇죠. 등가 교환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냥 명령하고 끝입니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돈을 카드를 넣으면 돈이 다 나오는 줄 알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면 이제 24살 때 이제 진탕 부모님을 골탕을 먹이겠죠. 네. 24살이라니요. 한 16살 때 이미 17살 때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감이 늦습니다. 네. 500원짜리 두 개를 넣고 조악한 열쇠고리 하나를 손에 넣은 아이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1,000원으로 아이가 방긋 웃으니 별로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장난감 가게보다 이런 뽑기 기계라든지 문방구. 요즘에 문방구에서도 이제 1,000원짜리 장난감들이 많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네. 싸게 먹히네요. 아, 좋습니다. 1,000원짜리 네. 장난감이 아직은 먹힐 나이죠. 접수한 지 거의 3시간 만에 동네 명의를 만나 만족할 만한 설명과 처방을 받은 우리 가족이 병원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제 점심시간. 진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우리 부부는 동네 설렁탕집에서 점심을 때우기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설렁탕집 밖에 세워져 있는 인형 뽑기 기계가 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 저거 하자. 레더스를 씁니다. 이게 되게 그 권위적인 말이죠. 네. 우리 저거 하자. 예. 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형 뽑기 기계를 평생 두어 번 해본 게 다인 아버지의 똥손으로 아이가 원하는 인형을 뽑을 리가 없기에 저는 저거 해봐야 잘 안 돼 라고 하소연하지만 세상 냉정한 아이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아이 저거 하자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대답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정확히 그 어감으로 들리죠. 네네. 네.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저거 하자. 마침 제 주머니에는 오전에 바꿔놓은 동전 두 개가 남아있어 한 번에 뽑기가 가능했고 그렇죠. 만 원 내고 문방구에서 2천 원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네. 혹시 모르니까 저는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심혈을 기울여 집게를 조준 낙하하였습니다. 집게는 너무나 가식적이고 상투적이게도 집어올리는 척하더니 이내 힘없이 인형을 떨굽니다. 복귀에 실패한 저는
아이가 그 자리에 드러누워 울기라도 하면 어쩌나 아이의 눈치를 살핍니다. 다행히 아이의 동공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으나 울거나 하진 않아 안도합니다. 저 집게손 너무 소유욕이 없네. 미안하며 허튼 소리를 해보지만 아내. 소유욕이 없긴 뭐가 없어. 돈 벌려고 기계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내가 속상한지 기계 주인의 소유욕을 비방합니다. 네. 이거 저도 해봤는데 실제로 진짜 떨어뜨릴 때는 정말 이런 느낌으로. 에? 뭐 진짜? 뭐 약간.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진짜 소유욕, 욕망이 저렇게 없어도 되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없기는 없어요. 50견 중증 환자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이 사이보그의 그 어떤 판타지. 이게 손이라는 게. 네. 아직까지 T1000과 T2000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사이보그 그 기계의 손인데, 그쵸? 꽉! 그러면 꽉 그쳐 집어서, 뭐 전사의 심장이라도. 네. 우그러뜨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너무 그 뭐랄까, 기계 주인을, 그 설계한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아내님의 지적이 맞죠. 그렇죠. 네. 어떤 자본이 이 기계에게 일을 시키는가가 본질이다. 네. 네. 정태일 씨 말씀처럼 보통 이맘때 아이들에게 아빠나 이제 엄마는 대부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답 없죠. 네, 답이 없거든요. 저도 이걸 해봤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뭐지 아빠? 뭐 약간 이 인간 뭐지? 약간 그런 표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재밌는 지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이 집게 이 뽑기를 잘하는 아빠는 무능력하거든요. 아, 그 일반적인 거 맞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잘하는 새끼치고 다른 재주 있는 새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애를 고생시키죠. 하지만 너무 저기 어릴 땐 최고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 나중에 애를 고생시키지는 뭐를 이러고. 왜냐면 애가 알아서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아빠가 자수성가 할 수 있죠. 네. 그 부모가 무능하다는 건 때로 좋은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수성가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진짜 본인의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그거야말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정도의 예, 순간이긴 합니다. 어찌어찌 하루를 간신히 보내고 맞는 취침 시간. 이부자리 위에서 아이를 붙잡고 뱅글뱅글 열 번쯤 돌리는 놀이를 한 후 토할 것 같다고 버둥거리며 하소연하는 제 옆에 누워. 그 힘없을 땐 남을 돌려도 내가 토할 것 같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아이는 동화책을 읽으라고 명합니다. 불을 끈 채 저는 이미 여러 번 읽어 스토리를 외우고 있는 백희나 작가님의 이상한 손님을 기억의 의지에 구현합니다. 네. 아, 책을 안 봐도 책이 읽어지는 때가 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책을 네. 안 펴고 책을 읽어주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특히 백희나 작가 스토리를 알고. 아, 그럼요. 그리고 백희나 작가님의 스토리는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전 정말 존경하는 작가님인데. 네. 네, 이상한 손님 정도면은 뭐 100번 읽으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진다. 네.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며 창밖에는 나뭇가지에 구름이 걸려있고 그 옆에 달걀이가 있었어요 하면 아이와 제가 동시에 끝을 외치며 구연이 끝납니다. 네. 하지만 하루 일과가 여기서 끝나는 법은 없지요. 아, 끝이라고 아이가 말했다는 건 아이가 아직 안 잤다는 뜻이죠. 네. 아이는 아이. 왜 끝이 필요해요? 묻습니다. 저 끝을 해야 책 읽기가 끝나니까요. 라고 답하면 아 시작했습니다. 허약한 답이죠. 네. 다음 질문이 올 수밖에 없게 답을 하는 네. 질문은 질문으로 대답하라고 했죠. 네. 아, 물론 아이에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아이한테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뭐 맨날 해? 뭐 약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잘 확률도 높지 않고 여러모로 일이 그렇죠.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왜 책 읽기가 끝나야 해요? 라고 묻고 저 그래야 아빠가 이야기를 그만하지요.
아, 순 이해받을 수 없는 자기 입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대답이에요. 네. 네. 30년 뒤에도 이해할까 말까 했는데. 아, 사실은, 물론 이제 얘기를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질문을 하는 그 호기심을,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게다가 정태현 씨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지금 이 정도의 답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의 언변이다. 그러면 다른 답을 하라 그러면은 작가를 탓할까? 제일 좋은 거는 너무 피곤할 때는 그러게. 아. 이 정도로 하면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뭐, 그걸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 패턴, 이 대화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재미있어 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면 진짜 금방 끝나면 그러게. 이제 자자. 그렇게. 아, 그렇게는. 그러게는 정말, 매직 워드 같은 면이 좀 있어요. 그러게.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러게. 고만 답해. 네. 아, 고만 물어. 이런, 네. 아, 아이. 왜 아빠가 이야기를 그만해야 해요? 라고 하고. 저. 아빠도 이야기하는 게 힘드니까요. 효민이도 말하는 게 힘들 때가 있지요. 효민이군요. 네. 내성적이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저는 회심의 반문을 합니다. 아, 반문을 하는군요. 하네요. 네. 네. 이내 아이의 물음 공세가 수그러듭니다. 역시 안승준님의 조언대로 곤경에 처했을 때는 반문하는 게 최선인 것입니다. 제가 100번을 말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예로 각가지 방식으로 다 변형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5분 전에 말했죠? 아이한테는 안 그러는 게 좋지 않겠냐? 아무래도 네 자식한테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100번을 얘기하지만 남의 맥락을 끊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했지. 3살짜리 내 자식한테. 야, 그럼 너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의기양양하게 그래도 효민이가 말하기 어려울 때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던 건 정말 좋았어요라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네. 이 많은 부모들이 이 틈을 계속 보죠. 네. 언제 조언을 하지? 세상 제일 무서운 순간이거든요. 네. 나 조언 언제 하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양육자인데. 그러면서. 하지만 너무나 신비하게 이때 아이는 귀를 닫습니다. 지금 이 문장 있잖아요. 그래도 현민이가 말하기 어려울 때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던 건 정말 좋았어요 하고 쳐다보면 이렇게 자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 가장 신기한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교육자들은 자꾸 칭찬의 힘을 믿으라고 하는데 네. 칭찬하면 잔대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훈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이기 때문에. 하긴. 진짜 칭찬이 멋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짧게 스고이. 그런 건 좋아합니다. 일전에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집 행사가 있었고 아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질문에 답할 일이 있었는데 부끄러워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뭐 또박또박 말한 적이 있어 그 일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아, 굉장히 양육자의 주관대로 갑자기 지금의 맥락에 있던 얘기가 아닌데 소환을 한 거군요. 말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저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아이를 격려해주는 것으로 오늘의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아이. 경찰차도 있었어. 아, 불사. 그렇죠, 네. 대화는 마무리되지 않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귀를 닫은 거예요. 그래도 효민이가까지 얘기했을 때 이미 경찰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뒷 문장을 읽지 않았는데 저는 아까 그때 약간 느낌이 왔거든요. 이 뒤 저 대본 안 읽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느낌이 왔었거든요. 효민이 이 얘기할 때 아이는 분명히 딴 얘기를 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군요. 화제는 예기치 않게 어린이집 옆 파출소에 순찰차로 옮겨갑니다. 네. 저 그날 아빠랑 경찰차도 구경하고 마트도 갔는데 마트는 닫혀 있었지요? 아이. 마트는 왜 닫혀 있었어요? 아, 다시 왜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저, 낚시 도구를 주로 파는 마트라서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건 뭐 낚시 혐오인가요? 이건 어른한테 얘기해도 적절한 대답이 아니죠. 그 낚시를 파는 마트가 왜 닫혀 있어요? 마트라는 글씨가 보이길래 아이에게 뭐라도 사주려고 갔다가 낚시마트여서 헛걸음했던 겁니다. 아이. 낚시 도구를 파는데 왜 닫아야 해요? 밀릴만 하니 밀리죠. 그렇죠. 네. 저 낚시는 오전 시간에 잘 안 하니까. 전선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건
이건 진짜 전문적인 거가 있긴 하네요. 본인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만 다 풀고 있습니다. 낚시는 오전 시간 잘 안 하는군요. 낚시는 오전 시간에 잘 안 하니까 손님이 없어서 마트 주인이 가게를 닫은 것 같아요. 아이. 그러니까 이 대답은 네. 아이가 다음 질문이, 아, 오전엔 조항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을 있을 지적 수준일 때 해야 되는 대답이죠. 오전에 낚시는 안 해도 하러 가는 길에 들르죠. 그러니까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대답입니다. 아이. 오전 시간에 왜 잘 안 해요? 저, 그 시간엔 아빠들이 주로 일하니까요. 이럴 때 이제 그 게임 중계 용어로 이런 말 표현합니다. 망했어요.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아빠들이 왜 이래요? 저, 아빠도 돈 벌어서 효민이 맛있는 거 사주지요? 다른 아빠들도 그 시간엔 돈 벌어야 해서 일을 하지요? 아, 그러니까 여기 또 차별적인 단어들이 선택돼 있죠. 낚시를 아빠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아빠들만 하는 게 아닌데 네. 굳이 아빠라고 지칭을 해서 아빠들이 일하고 주말엔 낚시하는 것을 뭐랄까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뭐 나중에 배워도 될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이해해주고 싶어요. 내가 힘들다. 내가 그렇죠. 엄마 말고 내가 책 읽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 내가 아이 돈으로 뭐 해요? 저 물건이랑 바꾸지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장난감이 나오지요. 그렇게 돈이랑 자판기가 주는 물건이랑 바꾼 거지요. 여기까지 저는 설명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돈의 쓰임새나 가치 따위의 개념을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다음 발언에 저는 정말이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 아까 인형은 안 나왔어. 자. 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이 마지막 물건이랑 바꾸지요. 자판기 동전. 이게 길어졌죠 일단. 네. 굉장히 긴 설명 아니겠습니까? 2022년에 자본주의 시장의 변화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행성. 아빠는 이더리움에 8천만 원을 넣어서 왜 지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 물건도 받지 못하고. 사행성. 아빠도 결국 인형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아빠는 10만 전자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왜 지금 절반이냐. 네. 사행성. 그렇죠. 돈의 사행성. 아이와 저는 낮에 인형 뽑기 기계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실히 기계에 돈을 넣었고 기계는 당연하다는 듯 인형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뽑기 실패에 아이는 떼를 쓰지 않았지만 분명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동전을 넣으면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이가 아는 세상의 규칙이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가 만들어지며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또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원래 인형의 가치는 우리가 넣은 동전보다 훨씬 커서 더 많은 동전으로 사야 한다. 하지만 적은 동전으로 인형을 뽑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노리고 그런 기계가 있다. 하지만 그냥 인형을 제값에 주고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 등등. 네. 자, 정태희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기 위해? 사행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잘못했다. 점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인류가 만약에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잘 수 있다면 사실 역사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워서 얘기하니까 지금 정신이 약간 혼미해진 상태에서 되는 대로 던지고 되는 대로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무의식과 그 가수면 상태와 약간 섞여서 사람들이 누워서 통화를 하면은 해야 할 말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앉아서 그래 어떻게 몇 시에 만날까 그래 6시에 만나자 할 말을 누워서 하면 맨헬라우스 몰라 뭐 몇 시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꼭 끼어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약간 그렇게 계속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 어른들 사연으로 보내긴 좋습니다만 과연 혐의니까 여기서 뭘 얻었는지 는 장담할 수 없다. 당황한 채 인형 뽑기 기계가 나쁜 기계라고 횡설수설 결론을 내리며 저는 속으로 아이가 돈으로 뭐 해요? 하고 물었을 때 그냥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할 걸. 잘 모르는 걸 어설프게 설명하려 하였음을 후회했답니다. 글을 쓰기 전부터
우리 아이가 알려줬어요 보내면 더 어울릴 것 같은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네. 저희 아이에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돈과 관련된 좋게 됨이 아니었을까 싶어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우리는 돈으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진천에서 효민이 아빠 정태일 드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요즘에는 경제 관념을 일찍 심어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엄격하게 돈의 관념을 일찍부터 교육하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양면적이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나 인류를 더 믿게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기보다. 네. 진짜예요. 그렇죠. 만나본 시험에 눈뻘개진 부모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래요.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면 돈한테 속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지가 말하는 경제관념을 빨리 가르치라는 건 빨리 돈의 노예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육은 늘 혼재돼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네네. 주식시장 조심하래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 음흠. 그 문제를 설명하시려 애쓰는 것이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맞아요. 누워도 있었겠다. 뽑지도 못했겠다. 하필 또 뽑기로 네. 아이들에게 기억을 아이에게 기억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까 UMC가 지적한 대로 사행성도 설명을 해야 하고요. 정태희 씨는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항상 외만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사행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야. 너희들은 얼마나 올곧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였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기에 정태일 씨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네. 공직 후보는 아닙니다만 내외분의 포트폴리오 최근에 얼마나 잃었나 반드시 알려주세요. 네, 네 자세히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굉장히 귀엽고 훈훈하게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사연을 뽑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패착은 낚시 도구였던 것 같아요. 마트는 왜 닫혀 있었어요가 지금 문제죠. 거기서 낚시 도구를 주로 파는 마트라서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그죠. 그 일요일이 되면 이제 내일 그렇죠? 방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저하고 에디터는 각자 집에 앉아서 사연들을 읽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연 읽자마자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건 투자 문제다. 아이가 투자 시장에 대한 고뇌를 시작한 것에 대한 이야기다. 에디터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은 그죠. 아까 인형은 안 나왔어. 네. 네. 인형 안 나온 이야기. 그리고 네. 이상하게도 경찰차도 있었어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제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사행성이 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 특정 경제 범죄. 지금 이렇게 생뚱맞게 생뚱맞게 나온 그 두 가지 아이의 문장은 사실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아까 인형은 안 나왔고 그 전에 경찰차가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다. 이게 안 나와도 되다니 범법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거래를 한 것은 아닐까. 경찰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보호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아빠를 원망하고 있는 건데 정확한 워딩을 찾지 못해서 체제에 대한 궁금증으로 넘어갑니다. 체제에 대한 궁금증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빠가 그런 걸 돌린 역할도 좀 했고요. 네. 이슈를 돌린 역할도 했고. 네. 당연히 정태일 씨 이제 그 뭐 가려 들으시겠지만 뭐 오은영 소장이라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봤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